164기 제1회차 7월 8일 초급반 경매가 신설되어 안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경진 경매학원의 부원장이면서 창원대학교 수학통계학과 박사학위를 했으며 현재 서울사이버대학 AI 부동산 빅데이터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각종 부동산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며 여러 투자 경험도 있고 올해 갱공매 MPL 주제별 도서 50집을 공동적으로 집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책 내용을 보시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법학 박사 한경진 경매TV 주제별 도서 50선 목록이 이 화면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권 중에 제1권은 제목이 법은 경매 온비도 공매 쉽게 검색하는 방법으로서 11강자 348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권은 핸드폰이나 집에서 편안하게 온비도 공매 낙찰받기라는 주제로 10강자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주제별 도서를 50권을 원장님과 같이 집필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2003년도 우리 학원을 다니면서 경매 낙찰된 해낭의 6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그 다음에 마산 창원 마산의 양덕동 빌라, 그 다음에 원주 오피스텔, 그 다음에 서산의 오피스텔, 마지막으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빌라를 낙찰받고, 그래서 총 투자 경력이 작년에 6건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 부동산 공부를 하고 경매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책을 사서 봤던 해낭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매에 관련된 책이 두 칸으로서 이렇게 여러 책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 일반적인 부동산에 관련된 책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달 7월 8일 날 야간 9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초급반이 신설된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월목 저녁 7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16회에 걸쳐서 40시간이 되겠습니다. 수강료는 50만원이고 강사는 저와 또 다른 부원장님이신 이호근 부원장님께서 토지를 비롯한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도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경진 경매학원에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초급반 강의하는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나 공매나 MPL 관련된 기초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찰을 임박한 우량 물건을 추천받아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 임대를 통해서 권리금이나 전세보증금 없는 쉬운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도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항력 포기 물건을 여러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양도세를 절세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분도 알고자 하는 분에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용의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등록해서 어떻게 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물인 그것을 법인으로 설립하여 수익을 크게 내고 싶은 분, 그리고 전국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본인이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 대리 입찰을 할 수밖에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입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소상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학원은 국내 최대의 옥션지 혜택이 있습니다. 옥션원, 지지옥션, 부동산 테인, 스피드 옥션, 탱크 옥션, 물론 최초 가입일 때는 2개월 무료 혜택도 있으며 1년 구독하실 때는 반값으로 되는 옥션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큰 혜택은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혜택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목차는 3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편에는 부동산 경매, 경매에 대한 기본 이해, 경매가 어떤 것이냐, 진행 절차를 어떻게 하며 용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이 뭔지, 옥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 다음에 물건 검색을 또 어떻게 하는지, 지도를 활용한 경매는 또 어떻게 하며, 입찰표를 작성을 하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소상하게 직접 실습 위주로 경매 입찰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할 때 법원에 가서 입찰할 때 보면 정말 실수하는 게 많습니다.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그걸 몰라서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되어 있는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절세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지 이런 부분까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편은 공매입니다. 공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공매가 어떤 건지 왜 공매가 나오는 거고 공매는 어떻게 해야 되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옥비드나 옥션지에서 어떻게 공매를 검색하는지 그 다음에 공매를 입찰할 때 본인이 입찰할지 법인이 입찰할지 그 부분도 알려드리고 수익 사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유재산, 압류재산, 수의계약물권, 신탁공매, 파산공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공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분리 특수물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기초반에서는 전부 다 다룰 건 아니지만 13가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법정지상권, 유치권, 입원건축물, 대지권, 주택 및 상가 임차권, 전세권, 분모 기지권, 지분 경매, 토지 건물 일부 경매, 행식증 경매, 공유자 우선 매수, 부실 채권, 허그 대항력 포기 경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매와 공매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자, 요 기사 신문 기사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제일 첫 번째 보시는 것은 1월 29일 날 신문 매일경제 신문 기사입니다. 대출을 못 받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이 61%나 증가했답니다. 지난해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되고 나서 신청한 건수가 10만 건이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가 다수 발생한 경기도 수원시에는 990건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6월 9일 어제 신문 기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 사다리가 끊길라 빌라 경매가 쏟아져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팔려고 하지 마시고 저가에 경매나 공매로 낙찰을 받으셔서 임대주거나 전세를 줘서 아니면 월세를 받든지 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적당한 때 파시면 수익이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부동산도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보화, 프로테크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잘 우리가 현장에서 가지 않고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강의에 녹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핫한지,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는 지역인지, 지금이 투자해도 되는 지역인지, 이런 것들은 부동산 지인이나 위치고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물건을 설정할 때는 직방, 호객연호, 아실, 부동산 플리넷, 이런 부분을 또 알려드리고, 추구 전략은 네이버에서 네이버 부동산이라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이 어떻게 하면 공인중개사님을 잘 찾아서 이런 부분들을 출고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안내하고자 합니다. 프로테크를 소개해드리면 이 부분은 고상철 공법 전문가이신 홈페이지에서 제가 캡처해온 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쓸 수는 없지만 이 부분 중에서 우리가 토지면 토지, 주택이면 주택, 상가면 상가에서 프로테크를 잘 활용하여 큰 수익이 낼 수 있게끔 하나하나 친절하게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올해 지금 전국 경공매
진행 현황을 보시면, 물론 뭐 인구가 많은 지역이 당연히 많긴 하지만, 얼마나 많은 갱명 물건이 나와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서울이 3,500건, 인천이 1,400건, 경기도가 5,400건,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부산이 1,700, 경남이 상당히 많습니다. 3,544건. 그래서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서울 경기권이나, 부산을 정점으로 한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이 아무래도 물건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도 물론 거의 1,000건 가까운 갱매 물건이, 갱공매 물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뭐, 대박 나시고자 하신 분들은, 적극 수강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갱매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법원 갱매 정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법원 갱매 정보에 여기에 보시면, 갱매에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본 것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션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옥션 중에 하나인 옥션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학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옥션원에서 많은 물건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갱매의 종류입니다. 갱매는 기본적으로 강제 갱매와 임의 갱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의 갱매도 있고 행시적 갱매가 있는데, 강제 갱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환가, 즉 행금화하는 절차로서 법원에 의한 집행근인에 의해서 집행되는 게 강제 갱매고, 임의 갱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게 임의 갱매입니다. 그리고 행식적 갱매는 저당권, 질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환가를 위한 행식적 갱매가 있습니다. 강제 갱매의 절차를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절차를 이해하고 계셔야 갱매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한 이익을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갱매 권리 분석입니다. 제가 참고로 물건을 한 건 들고 왔습니다. 2023 타경 2695입니다. 이 물건은 바다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거제 남부면에 있는 주택인데, 51%까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2023-26952 2023-26952 26952 자, 들어왔습니다. 들어보면 지금 맹지고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또 보시면 지금 감정가가 2억 8,200인데 지금 6월 17일이 갱매일입니다. 1억 4,400까지 지금 하락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서에 나오는 사진들을 보시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인데 상당히 좀 깨끗해 보입니다. 상당히 깨끗해 보이고, 지금 그 맹지라고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길이 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남부맨 저구리는 바람의 언덕이나 그쪽으로 가기 위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을 보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법원에서 작성한 물건인데요. 가방은 기본적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에 주의사항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지금 소멸되지 않는 것도 없고, 매각에 따른 지상권 개요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입찰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법원의 사법보좌관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현황조사서를 작성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는지 보시면, 기타에 주택으로 이종 중이며 방문시마다 폐문으로 본건 출입문에 부동산 경매 사건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한 등 절차를 취하였으나 점유자가 연락이 없어서 점유관계, 임대차관계를 확실히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전입자가 없다.
그러면 지금은 이거는 주택 소유자가 주택 소유자가 경매에 나온 것이고 지금은 그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있을 뿐이다. 열금만 알아도 입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관련된 자세한 설명들은 다시 그 강의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 이 물건을 누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분간 이상 이 경매 물건을 검색하였다면 이게 그 유효수가 나타났는데 별로 없다는 얘기는 지금 별로 크게 관심이 없다는 물건이라서 아마 조사하고 입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경매 권리 분석을 자세히 알아셔야 된다. 그 중에서도 매각 물건에서와 현황조사서를 잘 판단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시세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는 부동산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네이버 부동산에 가시면 거기에 공인중개사 근처에 있는 그 소개서가 나옵니다. 그걸 보시면 그 지역의 시세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대리입찰에 작년부터 대리입찰을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네이버 카페에 있는 1125와 그 다음에 바토너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 입찰을 할 때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입찰을 할 때는 뭐 아무 관계 없지만 전국적으로 입찰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게 대리입찰입니다. 물론 공매 같은 경우는 대리입찰이 필요 없지만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갈 때 시간을 내서 가기 힘들 때는 이렇게 대리입찰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매입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합니다. 물론 뭐 공매 중에도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돌아보시면 공매에 보면 공매는 뭐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요. 물론 뭐 지금 가입 안 되신 분들은 학원 수강하시면서 로그인 하는 것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물건에 보시면 이와 같이 기본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인지 임대인지 그다음에 위찰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용도는 토지 중에서도 어떤 부분 물론 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면 전답 가수원을 체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주거용 그다음에 상가용 및 업무용 건물 산업용 기타 특수 물건 그다음에 용도 복합 건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뭐 날짜라든지 지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색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뭐 압류재산, 국유재산, 그 다음에 뭐 수탁재산, 유입자산, 뭐 또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많이 알리지 않은 신탁공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건의 메뉴는 기본적인 검색은 방금 보신 것과 같고요. 신규 물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캠코, 국유재산, 압류재산, 그 다음에 수탁 및 유입자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가능 물건이라는 게 뭐냐면 신탁공매 중에서도 입찰기간이 완전히 끝났을 때 최지 입찰까지 가서도 아무도 입찰하는 분이 없을 때 그런 부분이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에서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임대물건이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뭐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낙찰을 임대를 받아서 임대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상당히 뜨고 있는 그 옥션지 중에 마라나타 옥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옥션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경매가 중심된 옥션지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마라나타 옥션은 공매가 더 중점을 두는 옥션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가서 현장 조사한 적도 있고요. 시세 파악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도 경매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보시면 공매 종합 검색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공매 건수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용도별로, 공무의 분류별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아파트가 596건이고요. 오피스텔은 867건이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홈피드에서 보시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시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홈피드에 가서 입찰하시면 됩니다. 홈피드 입찰하는 방법도 나중 강의 시간에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틈새 공매가 있습니다. 그게 파상공매입니다. 예, 대한민국 법원에서 직접 그 홈페이지에서 직접 그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64기입니다. 7월 8일날 오픈하는데 한국인 경매학원은 17년 이상 된 우리나라 최고의 경매학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단기반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7월 8일날 164기이지만 야간에 초급반을 개설합니다. 물론 일주일에 두 번씩 4주에 걸쳐서 하고 두 달간 16회 40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우리 부동산 연금 박사이신 이옥은 박사님과 저와 같이 강의를 나누어서 진행할 겁니다. 수강 신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강의만큼 친절하고 자세하게 잘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수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